대한항공이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의 원료를 수송해냈습니다. 까다롭다는 백신 수송도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대한항공은 지난 8일 K225편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 여객기로 컨테이너 및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 원료 약 800kg을 수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업체가 생산한 백신 원료 물질을 영하 60도 이하의 냉동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유럽 내 백신 생산 공장까지 운송한 건데요. 코로나 백신은 제품별 특성에 따라 영하 60도 이하의 극저온, 영하 20도 이하의 냉동, 2도에서 8도 사이의 냉장 유지 등 다양한 온도 맞춤 수송인 콜드체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수송한 코로나 백신 원료는 영하 60도 이하의 극저온 운송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의약품 수송 전용 특수 용기에 탑재됐습니다. 이 특수 용기는 208kg의 드라이아이스가 사용되며 별도의 전원장치 없이도 극저온 상태를 120여 시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부터 화물 영업 및 특수 화물 운송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 백신 수송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는데요. 백신 종류에 따른 보관 온도를 확인하고 운송 시 필요한 장비, 시설 분석 및 확보, 백신 출발 도착 경유 지점의 필요 시설 점검 및 전용 공간 확대 등 코로나 백신의 극저온 냉동 수송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냉동 수송에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는 항공기 기종별로 탑재 가능한 총량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에어버스와의 기술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고, 기종별 드라이아이스 탑재 기준을 조정해 항공기 한 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의 항공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급증할 걸로 예상되는 코로나 백신 수송에도 대비해 필요한 항공기 스케줄 및 공급을 미리 확보하고 콜드체인 물류 전 과정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